공바라, 그러면 안 돼. 우린 도깨비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도깨비 캡처잖아. 얼른 도깨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못된 도깨비들과 도와주는 착한 도깨비를 구분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조사해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서울이야. 응.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야. 한반도의 중앙에 있으며 한강이 흐르고 있어. 서울은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도 이곳이 수도였어. 그 시절 서울의 이름은 한양이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야. 여기 붉은 점 보이지?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표시야. 여기는 경복궁 같은데? 경복궁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길 때 지은 궁궐이야. 즉, 임금님이 살던 곳이지. 분명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봉봐라, 이 발자국 좀 봐. 그럼 캡처폰한테 한번 물어볼까? 캡처폰! 네, 혹시 도깨비를 보셨나요? 이상한 일이요? 검은 형체요? 꼬리가 달린 도깨비를 찾으면 되는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꼭 잡을게요. 네, 저희는 도깨비 캡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이 근처에 꼬리가 달린 도깨비를 찾으면 돼. 해태? 도깨비야? 알았어. 캡처폰! 해태. 해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신수이다.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도깨비 중 가장 고지식하고 고집스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태는 강하고 빠르며 또한 영리하다. 대체로 푸른빛을 띠지만 때때로 금빛 해태도 목격되곤 한다. 해태와 해치는 같은 이름인 거구나. 근데 봉바라, 해태는 아까 봤던 큰 발자국이랑 다른 발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캡처해야겠어. 캡처폰! 근데 캡처가 되지 않아. 왜 그러지? 아까 아저씨가 밤에 혜태를 봤다 했지. 밤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얼른 가야지. 밤이 되니까 조금 무섭긴 하다. 그치, 봉바라?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에요? 저기로 도깨비가... 얼른 가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캡처폰. 성큼이. 성큼이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장난스러운 도깨비다. 키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성큼이의 발소리는 매우 작아서 바로 뒤에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구나. 아까 낮에 봤던 커다란 발자국이 성큼이 거였어. 알았어. 캡처. 도망가야겠다. 거기서.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럼 누구를 또 놀리러 가볼까? 하하, 나는 사람들을 놀리는 게 너무 좋아. 네 이놈, 사람들을 놀리면 안 되지. 너는. 너는 혜태잖아. 혜태와 성큼이가 왜 같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나는 성큼이가 사람들을 놀리지 못하게 따라다녔던 것뿐이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지금 성큼이를 캡처하게 도와주지. 그러면 믿겠지? 지금이야! 응, 알았어. 캡처폰! 됐다! 잡았어! 성큼이를 잡았으니 내일은 끝났다. 자, 나도 캡처하렴. 응! 캡처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우연히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 말은 즉, 의심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너희가 처음에 나를 성큼이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깨비라고 오해했잖아. 그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함부로 의심을 하지 마. 알았지? 응. 그럼, 난 이만 간다. 다음에 다시 보자. 됐다, 봉바라. 혜태의 말처럼 다시는 의심하지 말자. 그래.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볼까? 도깨비들을 조사하러. 오늘 배운 속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예요. 배밭에 있던 까마귀가 벌레를 먹고 날아가려고 할 때 배가 떨어지는 것을 뜻해요. 즉,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우연히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이죠. 저랑 봉바리가 혜태를 의심한 잘못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장!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곧 도착해. 거의 다 왔어. 부산이라고 했잖아. 내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동쪽과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 제1의 무역항이야. 부산은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인 해운대도 있고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자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도 있어. 그리고 신라태종 무열왕이 들러서 활쏘기를 하고 연회를 개최했다던 태종대가 있어. 태종대는 울창한 숲과 돌들이 남해 바다와 어우러져 엄청 예쁜 곳이야. 응, 나중에 꼭 가자. 지금 우리는 이곳을 가야 해. 장산이라는 곳이야. 얼른 가서 조사하자. 이장님, 이번에 이사를 해서 짐 정리를 했는데 글쎄 버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대체 어디 가서 버린담?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장산에는 어떤 도깨비가 있을까? 뭐가? 장산범? 그 도깨비는 무슨 도깨비야?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네? 무슨 일이세요? 네, 거기에 장산범이라는 나쁜 도깨비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는 도깨비를 조사하는 도깨비 캐쳐거든요. 이장님, 장산범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신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장산범을 캡처할게요. 지금 바로 갈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봉바라, 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아, 맞다, 봉바라. 장산범은 어떤 도깨비야? 알았어. 캡처 풋! 장산범. 장산범은 깊은 숲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흉내를 내어 유인에 잡아먹는 도깨비다. 술을 좋아하는 장산범은 붉은색과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타는 냄새를 싫어한다.
엄청 나쁜 도깨비잖아. 어? 근데 난 빨간색이 없는데. 고마워. 아무것도 아니야. 봄바라! 봄바라, 봄바라, 어디 있어? 혼자 밤에 산을 걷는 건 너무 무섭잖아. 봄바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가르마, 여기야. 어? 봄바리야? 응, 얼른 여기로 와. 응, 알았어. 봄바라, 봄바라. 봄바라? 가라마. 아, 넌 봉바리가 아니잖아. 아, 너가 장산범이구나. 제법이구나. 너도 장사를 괴롭히러 온 거지? 내가 혼내주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아, 맞다. 붉은 선수건. 야, 이게 뭐야? 지금 캡처를 해야겠어. 캡처 푼!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쁜 도깨비가 아니야. 장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은 것뿐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사람들이 장산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서 장산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정말이야? 또 누가 쓰레기를 버리러 왔어? 뭐라고? 날 따라와. 같이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장산범 말이 맞잖아? 장산범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겁을 줬다 했거든. 그렇구나. 한 번만 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내가 혼내준다고 했지? 넌 영원히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할 거다! 그게 정말이냐? 얼른 네가 버린 쓰레기를 들고 장산에서 썩 내려가라! 이제 장산은 깨끗해질 거야. 그럼 다음에 다시 보자. 봉바라, 이제 우리도 가자. 응, 가자. 오늘 배운 속담은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가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그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뜻이죠. 밤에 몰래 장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장님처럼 행동을 하면 장산범이 나타나 무서운 표정으로 괴롭힐 거고, 반대로 자연을 사랑하면 장산의 예쁜 꽃과 나무들이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맞아. 근데 넌 누구지?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너랑 대결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씨름은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졌거든. 이거 어때? 원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워. 더 따뜻하거든. 거의 다 왔으니까 너무 투덜대지 마. 나주야. 나주? 나주. 내가 지도를 보면 설명해 줄게. 나주는 전남 평야의 중심지야. 그래서 옛날부터 벼농사와 가수농업, 원예농업이 활발해. 맞아. 그리고 나주에는 유명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바로 금성관이야. 금성관은 성종 때 세운 나무로 만든 조선시대 최대 객사야.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지. 먼저 도깨비 캡처부터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야. 여기서 도깨비 캡처를 하고 구경하러 가자. 그럼 가자. 분명 이 근처에 도깨비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지? 안 돼. 일부터 해야지. 저분은 왜 다쳤을까? 혹시 도깨비와 관련된 걸 수도 있잖아. 아저씨! 혹시 어쩌다 다쳤는지 물어봐도 돼요? 도깨비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했잖아. 씨름은 지겨워졌다고. 대신 나랑 줄다리기를 하자. 어때? 재미있겠지?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줄다리기 시합으로 날 이기면 널 천하장사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도 안 할래? 네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시작하는 걸로 하자. 당연하지.
으라샤! 장사 도깨비가 정말 힘이 센가 봐요. 네. 이번에 도깨비는 잡기 힘들겠어. 왜? 어떤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응. 이 줄은 뭐야? 아, 너랑 연습 경기를 하자는 거지. 좋았어.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하는데?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응.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어. 응. 장사 도깨비 어디 있어? 너희는 누구냐? 어? 얘가 장사 도깨비인가? 응, 캡처 뿜! 장사 도깨비. 산에서 당신에게 씨름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장사 도깨비가 분명하다. 내기와 술을 좋아하여 산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씨름 내기를 제안하곤 한다. 사람에게 위험한 도깨비는 아니지만 힘이 아주 강하다. 장사 도깨비가 맞아. 대결을 하러 왔니? 요즘 약한 상대만 와서 심심했는데. 근데 너 힘쓸 수 있어? 몸이 약해 보이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좋아. 대신 씨름은 지겨우니 줄다리기로 하자. 나도 찬성이야. 이렇게 잡으랬지? 자, 네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지. 좋았어. 자, 그럼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 힘이 다야? 듀러셔! 아, 너무 쉬워서 눈을 감고 해도 되겠어? 내가 치다니. 응. 캡처 뿜! 됐다. 잡았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늘 하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다가 실수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엿보고 시합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너무 자만을 하지 말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군. 맞아. 그럼 나는 이만 들어가서 훈련을 더 할게. 다음에 다시 시합을 하자. 응, 알았어. 봉발아, 너가 줄다리기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이겼어. 내일 아침에 금성간을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오늘 배운 속담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예요. 여러분들도 장사 도깨비가 그랬던 것처럼 늘 하던 일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했다가 실수한 적 있죠? 그때 사용하는 말로 아무리 많이 했던 일이라도 잘하고 있던 일이라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너무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답답하다. 어? 이건 하루방이잖아. 하루방님, 제발 제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지러워. 배멀미 하는구나. 많이 힘들어? 봉봐라 여기. 와, 좀 괜찮아졌어. 가람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린 지금 제주도에 간다 했잖아. 아, 맞다. 내가 멀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주도는 어떤 곳이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야.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은 섬이야. 제주도는 섬이라 당연히 해산물도 유명하지만 귤도 굉장히 유명해. 그리고 제주도에는 한라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 어? 잠시만! 왜? 어지러워! 봉바라! 봉바라! 봉바라, 이제 좀 괜찮아? 응, 좀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이 근처에서 도깨비가 나타난다 했는데 어디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기요. 네? 죄송한데 이 근처에 도깨비가 있나요? 도깨비요?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 소원을 들어주는 하루방이라고 있어요. 하루방이요? 네. 저도 저번에 소원을 빌었는데 들어주셨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하루방한테 감사 인사를 할 겸 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가볼래요? 네. 봉바라, 오늘은 쉽게 풀리겠어. 다행이네. 도착했어. 하루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아, 이게 하루방이구나. 기억났어. 어떤 섬에 돌로 된 할아버지 도깨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제주도 하루방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루방님, 하루방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희도 소원이 있으면 하루방님한테 빌어봐. 들어줄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다른 곳으로 가봐야 해서.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소원을 이뤄주는 도깨비일까? 글쎄, 일단 캡처해봐. 응, 캡처 폰! 하르방. 하르방은 석장승으로도 불리는 도깨비 중 하나로 인간 도깨비 모두에게 친화적인 존재이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뚝 서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때때로 지식을 전해주기도 한다.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르방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상하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응. 훌륭한 도깨비 캡처가 되게 해주세요. 귤을 주세요. 귤. 그게 너희의 소원이냐? 어, 깜짝아! 하루방! 정말 소원을 이뤄줘요? 글쎄, 내가 소원을 이뤄주는 힘은 없지. 거짓말! 저희 소원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여자분은 소원이 이뤄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저 여자를 따라가 보렴. 그럼 믿게 될 거야. 역시 다른 방법으로 소원을 이뤄주는 거군요. 가람아, 얼른 가보자. 응! 아까 그분은 여기에 왜 오신 거지? 산에 무슨 보물이 있나? 어? 저기 계신다. 어? 찾았다.
봉발아, 우리도 얼른 따라가자. 또 따라가? 응. 가자. 생선 사세요. 오늘 잡은 싱싱한 생선입니다. 생선 사세요. 아유,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갈치 한 마리만 주세요. 아이고, 싱싱한 놈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생선 사세요. 오늘 저녁에는 생선을 먹으려나 봐. 맛있겠다. 우리도 가보자. 여기에 사시나 봐. 가라마, 저기에 계셔. 저기서 뭐 하시는 거지? 어? 이 냄새는. 어? 봉발아, 어디 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맛있겠구나. 너도 먹으렴. 네. 이 약도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너 덕분에 내 몸도 많이 괜찮아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렴. 어머니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죠. 그리고 하르방님이 소원도 들어주셨고요. 그럼 하르방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구나. 네, 내일부터 같이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 얼른 먹자꾸나 시그니. 갈치 맛있겠다. 그거였어. 어? 뭐가? 너도 역시 갈치가 먹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거 말고 봉발아, 얼른 하르방한테 가자. 나도 갈치 먹고 싶은데. 가람아, 너 갑자기 어디가? 가람아! 하르방,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알았어요. 아니 가람아, 아니 뭐를 알았다는 거야? 아까 그 여자분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초도 캐고 생선도 맛있게 요리하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하르방이 소원을 이뤄준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죠. 맞죠? 그래, 맞아. 난 단지 들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단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어머니의 건강을 다시 되찾은 거지. 아, 그렇구나. 얼른 나를 캡처하렴. 네, 캡처 푼! 하르방도 잡았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즉, 지성이면 감천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란다. 그렇군요. 가람이, 너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꼭 훌륭한 도깨비 캡처가 될 수 있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렴.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렴. 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 너희에게 주는 상이란다. 감사합니다. 우와, 기울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난 이만 들어가마. 다음에 또 보자. 네, 봉발아, 이제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자. 응, 그래. 아, 맞다. 무슨 일이야? 우리 또 배를 타야 하는 거야? 배 타면 멀미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지? 봉발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응? 왜? 하르방이 준 귤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알았어, 가자. 응. 오늘 배운 속담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예요. 같은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픈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셔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았던 것처럼 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해서 언젠간 훌륭한 도깨비 캡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두 열심히 노력해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노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봉바라 그렇지? 당연하지. 여기는 전주야. 내가 지도를 보면서 알려줄게. 전주는 전라북도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야.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어. 응, 호남 제일문이라는 한옥으로 된 톨게이트도 있고 전주역 또한 한옥의 모습이야.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따로 있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한옥마을인 전주 한옥마을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이야. 그래. 우와, 이곳은 정말 한옥이 많다. 그지? 어, 봉바라, 이건 뭐야? 그렇구나. 생긴 건 조금 무서운데 착한 도깨비라고? 캡처폰한테 물어봐야겠다. 캡처폰! 장승.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주위에 장승이 보이면 그들을 찾아가라. 무서운 외모와 무뚝뚝한 말투로 당신을 대하겠지만 그들은 아주 착한 도깨비 중 하나이다. 우와, 정말 착한 도깨비가 맞네. 그럼 얼른 캡처를! 여러분 얼른 오세요. 전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것도 이곳 한옥마을에서만 판매하는 최고의 양을 판매합니다. 얼른 오시지 않으면 다 팔리고 말 거예요. 서두르세요. 하지만 장승을... 봉바라, 같이 가! 이거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 봉바라 어때? 이거 얼마예요? 이게 하나에 45,000원이라고요? 아, 너무 비싸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게 정말이에요?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런가? 봉바라, 넌 좀 어때?
그런가? 미안. 아, 그게 너무 비싸서요.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놈! 저 부르셨어요? 여긴 우리밖에 없는데? 네, 이놈! 거짓말을 치더니! 아까 우리가 봤잖아! 근데 거짓말을 치다니 무슨 말이지? 장승, 우리는 거짓말을 친 적이 없어요. 저 녀석이 거짓말을 쳤어.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자. 이게 한옥마을 인형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기요! 왜 저한테 거짓말로 인형을 파셨어요? 알아보니까 한옥마을 인형도 아니던데요? 얼른 환불해주세요. 네, 이놈! 얼른 돈을 돌려주지 못할까? 저도 환불해주세요! 또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알았느냐? 알았어. 캡처폰! 됐다, 잡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건 뭐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오래 두고 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엔 들킨다는 뜻이야. 저 장사꾼이 전주 말고도 다른 곳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어제 나한테 걸린 것처럼 말이야. 그렇군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럼요. 저희 도깨비 캡처 일을 열심히 할 뿐인걸요? 잘했다. 오늘 나 때문에 관광도 못했지. 내일은 꼭 하자. 오늘 배운 속담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예요. 나쁜 짓을 하면 처음엔 안 걸릴지 몰라도 결국엔 들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장사꾼처럼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장사꾼도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가 장승한테 걸려서 눈물을 보이며 혼났잖아요. 여러분들,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등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언제나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디 있니? 어디 갔어? 나를 두고 넌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니? 설마... 그래, 인간! 나쁜 인간이 데려가기 분명해! 내가 꼭 찾으러 갈게! 내가 너의 아픔을 그 녀석에게 갚아줄게! 가람아, 오늘도 저번처럼 놀러 가는 거야? 아니야, 오늘은 도깨비 캡처를 하러 가는 거야. 치, 아쉽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지? 대전. 오늘은 대전에 가고 있어. 어? 대전? 대전이라면 유명한 곳을 알고 있지. 오, 제법인데 이제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는 거야? 당연하지. 대전에는 유명한 빵집 있잖아. 나 예전부터 그 빵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대전에 도착해서 꼭 그 빵집 가서 사 먹자. 그래, 대전에 대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대전의 맛집에 대해 공부한 거였구나. 봉발이, 너가 말한 빵집 말고도 대전에는 유명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전은 광역시로 충청도의 최대 도시야. 중부지방과 영남과 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송시열과 관련된 건물과 유물들을 모아 조성한 공원인 우암 사적공원도 있고, 대전에서 운영하는 공영유원지 대전 오월드가 있어. 동물원뿐 아니라 놀이시설이 있지. 우와, 가람아! 그러면 우리 빵을 사서 동물원에 놀러가자. 먼저 도깨비 캡처를 하고 빵을 사러 가자. 이 근처인 것 같은데? 가람아,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응.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깨비 캡처 가람과 봉발이라고 해요. 혹시 근처에서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나요? 도깨비요? 아, 글쎄. 아, 도깨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매일 밤 집으로 찾아오는 여자요? 네. 아,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힘들어요. 혹시 도깨비인지 조사를 해줄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가람아, 도깨비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정말로 도깨비라면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되잖아. 에휴, 어쩔 수 없네. 맛있는 빵은 오늘도 못 먹겠네. 오늘 도깨비 캡처를 하면 내일 사 먹자. 그래, 그럼 절 따라오세요. 제가 집까지 안내할 테니. 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집 처음 봐요. 그러게. 어? 고양이는 왜 묶어놨어요? 네? 아, 저 녀석이 집을 자주 나가서요. 집이 적응될 때까지 좀 묶어놓으려고요. 그래도 고양이는 자유롭게 다녀야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아, 나비요, 나비.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보다 일단 집안을 좀 둘러봐 주세요. 정말 도깨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게요. 네. 봉발아, 한번 찾아보자. 응. 어떤 도깨비인지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어? 이게 뭐지? 봉발아,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하얀 털을 가진 도깨비가 있을까? 글쎄. 아, 장산범 아닐까? 장산범은 이미 우리가 부산에서 캡처를 했잖아. 아, 맞다. 같이 장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혼내줬지? 그럼... 기억났어. 어떤 도깨비야? 구미호. 구미호? 응,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도깨비인데 사람으로 둔갑도 할 수 있다고 해. 그렇구나. 캡처폰한테 조금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캡처폰! 구미호,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이 여우는 파란 불꽃을 사용하는 강한 여우 귀신이다. 이 여우 귀신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대적인데 간혹 사람들 편에서 싸우기도 한다. 그렇구나. 이 털의 주인은 구미호였어. 잠깐. 근데 구미호가 대체 왜 이 집에 찾아오는 거지?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미호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만 가끔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역시 밤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 그러자. 아직 안 왔지? 안 왔어. 봄바리는? 봄바라! 얘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봄바라! 봄바라! 분명 여기에 있을 텐데. 대체 어디에 있니? 어디에? 뭐를 찾는 거지? 저기 구미호? 뭘 찾는 거예요? 같이 찾아줄게요. 내 친구를 찾고 있어. 친구요? 인간이 데려간 내 친구. 인간이 데려갔다고요? 자세히 말해줄래요? 야옹아, 넌 언제나 나랑 같이 있자. 귀여운 고양이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정말이에요? 고양이는 저쪽에... 어? 고양이가 없어요? 아! 에이! 아! 모르겠다! 거기서요! 도망가야지!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의 잘못을 모르냐? 여기 어떻게 왔어? 야! 너는 도깨비 캡처라며! 얼른 저 도깨비를 데려가. 고양이를 납치했다면서요? 구미호에게 다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혼자 있길래. 그 아이는 나랑 친구였어. 친구를 데려가다니 절대 용서 못해! 다시는 동물을 괴롭히지 마. 알았지? 네. 어서 고양이를 찾아와. 네,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어? 가람아, 여기 왜 있어? 봄바라, 어디 갔었어? 아, 난 고양이가 갑자기 나가서 따라 나왔지. 야옹아. 그래도 다행이야, 고양이를 찾을 수 있어서. 그래도 캡처는 해야지. 개처뿐! 잘했어, 가람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동물과 자연에게 착한 인간한테는 나도 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에게는 혼을 내준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저번에 장삼범한테 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랑 비슷한 거구나. 맞아. 그럼 난 야옹이랑 놀아야 되니까 들어갈게. 오늘 고마웠어. 안녕. 봄바라, 우리도 또 다른 도깨비를 캡처하러 가자. 잠깐, 그 전에 우리 특별히 할 일이 있잖아. 할 일? 빵을 먹으러 가야지. 뭐야.
오늘 배운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예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뿌린 대로 거둔다가 있어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양이를 마음대로 가져간 남자가 구미호에게 혼이 났던 것처럼 착하게 대해야 남도 착하게 우리를 대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어. 찾아가서 이유라도 물어봐야겠어. 감히 나를 버리다니...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맞아. 오늘은 공주라는 지역이야. 충청도에 있는 도시야. 공주는 삼국시대의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어. 응, 잠시만. 방금 말했듯이 공주시는 충청남도 중동부에 위치해 있어. 옛날에 공주의 공을 곰으로 읽었다고 해서 지금의 공주의 마스코트도 곰이야. 백제시대에 만든 산성으로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불렸다가 고려시대 이후 공산성으로 부르게 된 산성도 있고 과거 명칭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가 저번 21년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바뀌게 된 웅진기 백제의 왕과 왕족의 고분군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어. 그렇지 않아.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백제 제25대 임금인 무령왕의 무덤이야. 아치형 벽돌 무덤으로 출토된 유물로는 금관과 금은 장신구, 청동골, 도자기 등이 있다고 해. 맞아. 옛날 백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지. 그래. 얼른 공주에 있는 도깨비를 캡처하고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야. 여기서 도깨비를 캡처한 후에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같이 구경을 가보자. 알았어. 이상하다. 분명 여기가 맞는데. 캡처폰이 고장났나? 무슨 소리? 어? 이건 누군가 우는 소리 같은데? 혹시 도깨비가 괴롭혀서 우는 거 아닐까? 얼른 가서 직접 물어보자. 여긴 연못밖에 없네. 대체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지? 어? 저건... 우렁도깨비? 한번 캡처를 해봐야겠어. 캡처 폰! 우렁도깨비. 호수에 있는 이 도깨비는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도깨비 중 하나이다.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가끔 의도와 다르게 사람을 익사시키기도 한다. 착한 도깨비라는데? 근데 왜 울고 있지? 저 우렁도깨비야.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넌 누구야? 난 도깨비 캡처인 가람이라고 해. 아, 그렇구나. 왜 울고 있었어? 우리가 도와줄게. 말해봐.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거든. 그게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 찾겠어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게... 오늘도 열심히 이것들을 팔아야지. 혼자서 힘들 텐데 한 번도 짜증도 내지 않고 정말 착한 소녀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내가 청소 밥을 해줘야겠다. 자,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밥을 잘 지어야 될 텐데 착한 소녀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누구야? 난 우렁도깨비라고 해. 평소에 열심히 살아가는 네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밥을 해봤어. 내가 멋있다고? 응, 넌 이름이 뭐야? 난 은지라고 해. 은지야, 그러면 내가 가끔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러 와도 될까? 당연하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언제나 환영이야. 응, 자주 놀러 올게. 그럼 우리 친구인 거지? 그럼, 오늘부터 친구지. 그때까지는 좋았어. 그러나 은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이게 뭐야? 우렁도깨비! 우렁도깨비 어딨어? 은지야, 무슨 일이야? 오늘은 왜 청소를 하지 않았어? 요즘 밥도 매일 같은 반찬만 주고. 이럴 거면 우리 집에 대체 왜 오는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몰라. 이럴 거면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 알았어?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얼른 내가 청소할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는 하지 마. 됐어. 나 피곤하니까 이만 가. 아,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은지야. 이렇게 된 거야. 그날 이후로 은지의 집을 가도 은지가 없어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은지를 만나면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데. 은지라는 아이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만나면 혼내줄게. 응, 우렁도깨비야. 우리가 은지를 찾으면 너를 부를게. 고마워. 저 아이가 은지 아닐까?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 너가 은지라는 아이지? 응. 근데 너인 누구야? 우린 도깨비 캡처야. 우렁도깨비가 말해줬는데 너 친구한테 못된 말을 했다며? 대체 왜 그런 거야? 너희 우렁도깨비를 만났어? 지금 어디에 있어?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안 그래도 그럴 거야. 우렁도깨비야! 우렁도깨비야, 얼른 이야기해. 고마워, 가람아. 은지야, 그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쁜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줬어? 우렁도깨비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날 장사도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너한테 짜증낸 것 같아. 아,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너가 떠난 날부터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에 찾아갔는데 왜 집에 없었어? 나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이곳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오늘 온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하거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꿈이 요리사거든.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역시 그랬구나.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리 짜증이 나도 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우렁도깨비야, 날 용서해줘.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그치? 응,
고마워. 그러게. 가람아, 봉바라, 고마워. 이제 나를 캡처해도 돼. 응. 캡처 폰!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내부집 내란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내부집 내놔라 한다는 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태집을 잡는 걸 말하는 거야. 은혜를 몰랐던 은지처럼? 미안해, 우렁도깨비야. 괜찮아. 난 이미 다 잊었어. 우린 친구잖아. 대신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응, 당연하지, 우렁도깨비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맛있는 밥을 해줄게. 네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응, 고마워. 기대할게. 은지야, 다음에 또 만나자. 가람이랑 봉발이도. 안녕. 은지야, 우리도 가볼게. 응, 조심히 가. 해줄게. 다음에 보자. 봉발아, 우리도 가자. 오늘 배운 속담은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내보찜 내라 한다예요. 뜻은 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 걸 말해요. 우렁도깨비가 도와준 걸 나중엔 당연하다고 여긴 은지처럼 말이에요. 물론 은지와 우렁도깨비의 오해가 풀려 다시 다행히 예전처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여러분은 남이 해준 고마운 행동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고맙다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휴, 온놈의 비가 이렇게 며칠씩이나 계속 내리고 이러면 물난리가 날 텐데.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어떤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댄 거야? 아, 오늘따라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 가람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 조금만 가면 도착이야. 힘내, 봉바라. 아, 알았어.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어디라고 했지? 오늘은 경주야. 경주? 경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거야? 경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야. 아, 그러면 바다가 보이겠네? 응, 동해바다가 있지.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지붕 없는 박물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만큼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이야. 특히 신라시대의 유적지들이 아주 많아. 아, 그렇구나. 내가 대표적인 것들만 알려줄게. 우선 신라의 22대 지증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천마총과 신라의 제29대 태종무열왕의 왕릉이 있어. 불교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 수 있는 석굴암도 있고 불국사와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도 볼 수 있지. 우와, 경주에는 정말 볼 게 많구나. 가람아, 당장 우리 빨리 구경하러 가자. 일단 도깨비 캡처부터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어? 여기는 어디야? 여긴 문무대왕릉 근처야. 문무대왕릉? 여긴 바다 같은데? 맞아. 동해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이자 신라 문무왕의 왕릉이야. 우와, 신기하다. 어? 문무왕?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신기하니까 얼른 구경하러 가자. 같이 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날씨가 이상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게. 얼른 도깨비를 찾아서 캡처하고 숙소에 가자. 응. 어?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깨비 캡처예요. 혹시 요즘 도깨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도깨비라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요즘 날씨가 이상한 건 알고 있어. 날씨가 이상하다고요?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거든. 장마도 아닌데 말이야.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어. 큰일이요? 물난리가 날 수도 있지. 얼른 가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유를 찾아야겠어. 응. 아이고, 그래. 대체 무슨 일이지?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비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기가 힘들어. 그러게. 어, 동마라, 저기 바다 좀 봐. 와, 저건 동해룡이잖아. 동해룡? 응, 동해를 지키는 용이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동해룡에 대한 전설로 신라시대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이 되었다 했는데 그게 바로 문무왕이었구나. 그렇구나. 나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일단 캡처를 해봐야지. 캡처 푼! 동해룡. 동해를 다스리는 이 용은 커다란 지느러미와 아름다운 비늘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신수이다. 간혹 바다에 풍랑이 올 때면 그것은 동해룡이 화가 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동해룡을 진정시키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렇구나. 동해룡이 화가 나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는 거구나. 우리가 진정시켜주러 가자. 응. 동해룡, 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면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물난리가 나면 집이 떠내려갈 수 있다고. 너희는 누구냐? 저는 도깨비 캡처인 가람이라고 해요. 난 봉발. 도깨비 캡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가 날 도와주렴. 그렇다면 비를 내리지 않고 화도 가라앉히마. 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여의주라는 하얀색 구슬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단다. 아마도 인간들 중 한 녀석이 노리고 훔쳐간 게 분명해. 그걸 찾아다 주렴. 에이, 뭐 구슬 하나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 여의주는 평범한 구슬이 아니야. 나의 힘이 들어있는 구슬이란 말이다. 알았어요. 여의주를 찾아줄게요. 그 전에 먼저 비바람부터 멈춰줘요. 비바람 때문에 여의주를 찾기 어려워요. 알았다. 멈춰주마. 하지만 만약 너희가 찾지 못한다면 더 많은 비바람을 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찾을 거니까. 근데 동해룡,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가 찾기 더 쉬울 텐데. 그건 내가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져 있었어. 분명 내 품에 안고 잤는데.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여의주를 훔친 거라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인간놈이 훔쳤다고 생각해. 인간들은 바다에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는 나쁜 놈들이잖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얼른 찾아올게. 가람아, 가자. 어, 응. 이쪽. 여의주는 어디로 갔을까? 정말 동해룡 말대로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가? 어? 가람아, 저 사람 좀 봐. 혹시 저거 여의주 아니야?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혹시 들고 있는 거 여의주 아니에요? 여의주? 그게 뭔데? 시치미 떼긴. 그거 여의주잖아. 아니면 그게 뭔데? 이거? 이건 야구공이야. 비가 안 오게 돼서 친구들이랑 야구하기로 했거든. 어? 정말 야구공이잖아. 아, 그러게.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근데 너희 뭘 찾고 있다고?
동해룡의 여의주를 찾고 있어. 동해룡이 그러는데 그걸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 여의주?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그 여의주라는 거 이 야구공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저희도 사실 본 적은 없지만 하얀색 구슬이라고 했어요. 하얀색 구슬이라고? 아, 나 하얀색 구슬이라면 본 적 있어. 그게 너희가 찾는 여의주인진 모르겠지만. 정말요? 어디서 보셨어요? 얼른 알려줘. 저쪽으로 가면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이 있거든? 며칠 전에 반짝이는 구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좋았어. 이거 생각보다 쉽게 찾겠는걸? 그러게. 감사합니다. 봉골아, 얼른 가보자. 응, 이쪽으로. 나도 얼른 친구들한테 가야겠다. 여기라고 했지. 근데 상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게. 어? 저기 상자들이 있어. 여기에 구슬도 있는 것 같아. 정말이네. 얼른 주워서 동해룡에게 돌아가자. 응. 근데 이게 정말 여의주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얀 구슬이라고 했잖아. 좋았어. 그럼 얼른 동해룡에게 돌아가자. 응, 가자. 여의주를 찾았니? 얼른 이리 주렴. 네, 여기요. 이건 여의주가 아니야! 뭐라고요? 잘 봐봐. 네, 이놈들! 날 속이고 여의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어? 가람아, 저기 동해룡 꼬리 쪽을 봐. 동해룡의 꼬리? 하얀 구슬이 있잖아. 설마 저게 여의주인가? 동해룡! 꼬리 쪽에 있는 게 찾고 있던 여의주 아니에요? 뭐라고? 으! 이건 내가 찾던 여의주가 맞아. 역시 맞았어. 뭐야, 자기가 자다가 잃어버려놓고 괜히 힘들게 찾으러 다녔잖아. 미안해. 가람아, 지금 동해룡을 캡처해. 응, 알았어. 캡처 푼! 됐다, 잡았어. 잘했어, 가람아. 등잔 밑이 어둡다? 무슨 말이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가까이 있어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속담이야. 네가 구슬을 잃어버리고 못 찾은 것처럼? 미안. 난 여의주를 찾았으니 먼저 자러 갈게. 며칠 내내 비를 내렸더니 피곤하네. 다음에 또 보자.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봄바라, 날씨가 맑아졌어. 와, 정말이네. 얼른 우리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전에 경주에 왔으니 구경하러 가자. 어? 알았어, 가자. 좋았어, 경주 구경 가보자고. 가자. 오늘 배운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예요. 그 뜻은 가까이 있어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꼬리에 여의주를 두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며칠째 찾았던 동해룡의 행동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 가끔 옆에 두고 못 찾을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땐 다시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는 게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가람아, 조금 천천히 가. 오랜만에 산에 오르는 거라 힘들단 말이야. 알았어.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가자. 아,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산이 어디라고 했지? 수원에 있는 팔달산이야. 아, 맞다. 수원. 수원에 맛있는 게 있나? 먹을 게 아니라 화성에 간다 했잖아. 화성? 우주에 있는 화성? 그 화성을 여기에 어떻게 간다는 거야? 그 화성 말고 수원에 있는 화성. 아 그래? 수원에도 화성이 있어? 난 처음 듣는걸? 수원은 화성 말고 뭐가 유명한데? 내가 알려줄게. 수원은 경기도 최대 도시야. 그리고 수원에는 칠보산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상과 함께
지금 우리가 있는 팔달산이 유명해. 팔달산은 아까 말한 화성이 있거든. 그래서 화성이 뭐냐고. 화성은 조선 정조 시기에 지은 수원시 성곽 건축물을 말하는데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받기도 했어. 우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 맞아. 수원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지. 그 엄청난 성곽을 어떻게 만들었어? 정약용이라는 조선의 실학자가 정조의 명령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만든 거중기를 이용했다고 해. 그렇구나. 어? 근데 거중기는 또 뭐야?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로 만들어진 도구로 무거운 돌들을 옮길 때 사용했어. 그래서 화성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지.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치? 가람아, 우리 얼른 구경하러 가자. 같이 가. 우와, 이게 화성이라는 거구나. 정말 예쁜 곳이네. 그지? 내가 오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게. 근데 가람아. 응? 네가 아까 그랬잖아. 화성은 거중기라는 걸로 만들었다고. 화성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거중기를 사용해서 화성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졌어. 그러게. 어떻게 이런 멋진 성을 쌓게 됐을까? 어디서 도와주는 도깨비 없으려나? 글쎄. 깜짝아! 뭐야? 내가 도와줄까?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 아, 저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야. 뭐? 저 할아버지가 도깨비라고? 응, 신령이라고 하는 도깨비야. 아, 그렇단다. 캡처폰으로 확인해봐야지. 캡처폰! 신령. 신령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수행한 사람이 영체화되는 것을 말한다. 신령들은 망고의 이치를 깨닫고 산이나 바다, 강, 호수 등지에서 곤란한 이들을 도와주는 그 지역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더불어 신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아군이 따라온다고 한다. 우와, 정말 신령님이구나. 근데 신령이 왜 우리 앞에? 도깨비 캡처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도깨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너희에게 상을 주려고 왔지. 상이요? 맛있는 거면 좋겠다. 과거로 가서 화성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정말요? 우와, 맛있는 것도 좋지만 과거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이야! 우와, 우와, 여기가 어디지? 글쎄, 과거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조선시대 아닐까? 오, 가람아, 저쪽에 사람이 있어. 가보자. 어, 같이 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이게 뭐지? 이건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거중기라는 거란다. 우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그지? 아이, 그런 거 쓰지 말고 손으로 직접 해야지. 어느 세월이 짓겠어? 그게 무슨 말이요? 아이, 저런 크고 무식하게 생긴 걸 사용하면 더 걸리지 않냐 이 말이오. 그게 무슨 소리? 이건 거중기라는 걸로 사람들이 돌을 옮기다 다칠까 정약용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요. 거중기? 그거 난생 처음 듣는 거구만. 바퀴 같은 거 몇 개 달아놓았다고 무거운 돌들을 옮길 수 있단 말이오? 그렇소. 그리고 저건 바퀴가 아니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돌들을 들어올릴 수 있어. 아이, 뭐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어쨌든 잘해보시오. 난 초가집이나 지으러 갈 테니. 그럼 우리 대결을 해보지 않겠소? 누가 더 튼튼한 집을 짓는지. 아, 좋소. 그럼 내가 금방 만들어 오지. 금방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만든 게 중요한데. 저기 석공님, 왜 그러니? 거중기를 이용해서 화성을 짓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옆에서 구경해도 될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신기해서 보고 싶어.
그러렴. 대신 방해는 하면 안 된다. 네, 조심히 볼게요. 우와, 정말 조금의 힘으로 저렇게 큰 돌을 들어올리잖아? 그러게, 엄청 신기하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직도 완성을 하지 못했어? 난 이미 완성을 했는데. 빠르게 짓는다고 좋은 건물이 아니오. 아, 열심히 해보시오. 거중기인지 거기중인지로. 얼른 거중기를 이용해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아, 다 됐다. 와, 엄청 멋있어요. 그러게. 드디어 다 지은 것이오. 난 한참 전에 짓고 심지어 저기서 살다 왔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번 보겠소,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소, 내가 지은 집이 더 멋있지 않소? 겉만 화려하고 안을 열심히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지으면 금방 무너질지도 모르오. 모르는 소리.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쪽이야말로 대충대충 지은 건 아니오. 다른 성에 비해서 사람과 시간이 덜 들인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소리. 거중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힘을 절약했기 때문이오. 그러면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지은 게 더 튼튼한지. 그럽시다. 비가 오려나 봐. 저쪽으로 가자. 아저씨도 얼른 와요. 그래. 비가 많이 오네. 설마 아까 전에 선비 말대로 무너지지는 않겠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렴. 내 집은 이 정도 비바람 정도는 끄떡없지. 암! 그렇고 말고. 우와, 정말 괜찮네. 그러게,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내가 말했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그러게, 내가 뭐라 했어? 너무 쉽게 지으면 그만큼 쉽게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겉이 화려한 것보다 안을 튼튼하게 지어야 무너지지 않소. 아, 미안하오. 난 성을 이상한 기계를 사용해서 지은다고 해서 질투가 나 빠르게 하려다 그랬나 보. 괜찮소. 혹시 괜찮다면 내 집을 다시 짓는 걸 좀 도와주시겠소? 당연하지. 아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튼튼하게 지어주겠소. 거중기에 사용한 도르래의 원리로 적은 힘으로 튼튼한 집을 지읍시다. 알았어. 얼른 가십시다. 이 집으로 가십시다. 아니, 거중기가 좋은 거였네. 화성을 빠르게 지었지만 그래도 석공 아저씨들의 노력 덕분에 튼튼하게 지어졌구나. 그러게, 거중기의 역할도 정말 컸어. 맞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잘 보았지? 어? 이 목소리는... 어, 신령이구나. 이제 다시 현재로 오거라. 히어! 우와! 우와! 어땠느냐?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거중기를 이용해 열심히 석공 아저씨들이 지은 화성이 정말로 튼튼해 보였어. 엄청 강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 그렇지. 아, 맞다. 가람아, 이제 신령을 캡처해야지. 알았어. 신령님, 그럼 캡처할게요. 그러렴. 캡처 푼! 캡처 완료! 잘했어, 가람아. 공든탑이 무너지려? 무슨 뜻이지? 공든 탑이 무너지려는, 무슨 일이든 적당히 얼렁뚱땅 했다가 이를 망치기 쉽다는 뜻이야.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후회가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아, 빠르게 대충 지은 초가집보다 정성을 다해 거중기로 지은 화성이 훨씬 튼튼한 것도 그 이유군요? 그렇단다. 너희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해 훌륭한 도깨비 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꾸나. 봉바라, 우리도 가자. 그래, 가자. 더 좋은 도깨비 캡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오늘 배운 속담은 공든 탑이 무너지라예요. 무너지라는 무너질 리 없다를 강조하기 위한 말로 무슨 일이든 적당히 얼렁뚱땅했다가 일을 망치기 쉽다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후회가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비 아저씨가 대충 지은 초가집이 강한 비바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지만 석봉 아저씨가 정성을 다해 만든 화성은 튼튼하게 잘 버텼잖아요. 여러분들도 뭐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형님, 제발 제 물건을 돌려주세요. 그날 밤 저희 집에 숨쳐가셔서 안 주시면 어떡해요. 형님이 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먹을 거라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은 더워서 더 힘든 것 같아. 얼른 도깨비를 캡처하고 쉬자. 지금 김해로 가고 있어. 경상남도에 있어.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김해는 경상남도 동남부에 있는 시로 전기가야의 맹주 금강국이 세워졌던 곳인 만큼 우리 역사에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야. 응, 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의 무덤도 있어. 맞아, 동시에 우리나라의 김해 김씨의 시조인 분이지. 김해 봉황동에 위치한 1에서 4세기경 총동시대와 금강가야의 유적들이 있는 곳이 있고 가야 초기에 지어졌다고 하는 동림사도 있어. 그 밖에도 대성동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등 금강가야 김해의 정통성을 알리는 곳들이 있어. 응, 그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야. 얼른 도깨비 캡처를 하러 가자. 좋아, 가자. 이상하다. 이 근처에 도깨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건 무슨 소리지?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도깨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 무슨 일 때문에 울고 계세요? 형 때문에 슬픈 일이 있어서. 내 잘못 때문에 형을 잃은 것 같아.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 도깨비를 만났거든?
그게... 좋았어. 이 정도면 깨끗하지? 다른 것도 청소하러 가볼까? 착한 청년이구나? 누구야? 난! 너 같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도깨비지! 자, 이걸 주마! 이건 뭐죠? 우리 도깨비들이 사용하는 방망이지!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물건이야!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고요? 그렇다! 소원을 말하고 바닥에 쿵! 하고 내리치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신기한 물건을 대체 왜 저한테... 넌 길거리 쓰레기를 매일같이 치우는 착한 청년이니까. 하지만 무슨 소원이든 신중하게 빌어야 된단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집에 가야겠다. 어떤 소원을 빌어볼까? 배고프니까 맛있는 밥을 달라고 해볼까? 이야! 이야! 정말로 생겼잖아! 이거 이럴 게 아니라 형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같이 사용해야겠는걸? 다 이거 덕분이죠. 소원을 이뤄주는 방망이입니다. 소원을 생각하시고 바닥에 쿵! 내려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형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다니, 역시 형님이랑 같이 사용하길 잘했어. 이렇게 된 거야. 형이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된 이유, 나한테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아. 오히려 날 쫓아내고. 나쁜 형님이네요. 어떻게 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형님한테서 빼앗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좋은 생각이 있어. 보물산을 이용하자. 이건 가짜 보물들이야. 하지만 진짜 보물산이라고 소문을 들을 형은 올 거야. 욕심이 많으니까. 이건 뭐야? 도깨비 신기? 그게 뭐지? 케첩풋! 도깨비 신기. 도깨비 방망이와 감투는 도깨비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것들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와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감투는 도깨비 신기라 불리는데, 이 신기를 가진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 도깨비 신기에는 두 개가 있는 거구나. 좋았어. 형의 성격이라면 올 텐데. 일단 저쪽으로 가 있자.
지금이야. 응. 캡처 풋!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이게 뭐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야.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과의 우애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 그렇구나. 도깨비 신기와 한몸인 도깨비지. 너희 형제를 위해 도깨비 방망이는 다시 내가 가져간다. 그럼 안녕. 형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형님.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오늘도 고생했어 봉바라.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볼까? 오늘 배운 속담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예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형이 보물산에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있던 도깨비 방망이를 잃게 된 것과 도깨비 방망이에 욕심을 부려 동생과의 우애를 잃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절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안녕!